오오오 댓글 달렸어. 댓글. 오잉. 자, 반갑습니다. 생활 프린팅에 아하, 나다랐답니다. 오토데스크에서 퓨전 360의 일반 유저에 대한 정책 변경이 예고된 날로부터 약 10일이 지났습니다. 일단 솔리드 모델링을 사용함에 있어서 큰 변화는 없습니다. 워크스페이스 피커를 살펴보면 렌더링과 애니메이션은 여전히 사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예고했던 대로 렌더링은 클라우드 렌더링을 지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클라우드 렌더링을 제외하면 다른 세팅들은 그대로 지원됩니다. 시뮬레이션도 예정대로 제외되었습니다. 아, 교육용 버전은 그대로 지원됩니다. 매뉴팩처 부분은 뭔가가 확 줄어든 듯한 느낌입니다. 예정대로 5축 이상의 다축 CNC와 머시닝 센터 장비들은 지원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용해 보시면 체감상 거의 변화가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알고는 있었지만 막상 바뀌고 나니까 렌더링은 별 아쉬움이 없는데 생각보다 아쉬운 부분이 이 도면 부분이더라고요. 예정대로 도면은 한 장의 도면만을 생성할 수 있으며 인쇄밖에 되지 않습니다. DXF 한 가지라도 지원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말입니다. 좀 다른 의미이긴 하지만 모델링의 스케치는 여전히 DXF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 하나! 댓글로 제보해주신 분 말씀대로 내보내기에서 스텝 파일을 다시 지원해줍니다. 아무래도 IGS나 스텝 확장자가 호환에 있어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좀 어떨까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은 오토데스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이 남았죠. 10개의 도큐멘트 활성화 제한. 이 부분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활성화 도큐멘트를 10개로 제한한다고 했으니 12개를 띄워보죠. 뭐지? 지금 아무것도 없는 창이 하나가 떠 있고요. 1번이라고 적혀 있는 파일이 하나 떠 있습니다. 여기 변경 사항이 저장되지 않았다는 별표가 보이는 것으로 봐서는 분명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인데, 그럼 이것을 복사해 24개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계속 자꾸 열리지? 언타이틀부터 1, 2, 12개고요. 그 다음에 다시 01. 어라? 10이 없네. 이거는 아마 불러오는데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열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위로까지 01부터 12까지 12개, 그리고 01부터 다시 10번까지 해서 12개, 이렇게 총 24개, 그리고 언타이틀드. 아무것도 없는 창이 하나 지금 열려 있습니다. 25개의 창이 열려 있는데 활성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2번으로 가서 살짝 손을 대면 변경 사항이 저장되지 않았다는 별표가 나타나고요. 일부러 한 번씩 건드려서 변경 사항이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12개는 아직까지 분명하게 활성화가 돼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있는 12개도 창은 이미 열려져 있습니다. 뭐지? 만우절도 아닌데? 서프라이즈! 이건가? 그럼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웹으로 넘어가 보죠. 뉴 폴더 들어가 보시면은 다음에서 사용 중. 지금 다 사용 중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빨간색 점이 다음에서 사용 중, 나다라타 아하, 나다라타 아하. 다 사용 중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활성화가 된다는 이야기죠. 웹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파일은 인벤터 파일과 IGS, SAT, SMT, STEP, DWG, DXF, STL, FBX, SketchUp, OBJ 파일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아직 반영이 안된 건가요? 뭐가 제한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생활 프린팅에서는 퓨전 360의 이 신기한 현상에 대해 아시는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결론.